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정말 쉽고 퀄리티도 예쁘게 나오는 글라스 페인팅을 해볼 거예요. 물감 색상을 만들 때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흰색과 검정색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 글라스 페인팅을 해볼게요. 먼저 이런 흑백 만화 사진을 뽑아주세요. 흑백으로 할 거니까 색칠은 정말 쉬울 거예요. 이렇게 말풍선이 있는 그림도 괜찮아요. 그림은 원본 사진에서 반대 방향으로 뽑아주세요. 시프는 네즈콜을 할지 리바이를 할지 고민하다가 이번엔 리바이로 할게요. 그리고 아크릴판이나 유리 액자를 준비해 주세요. 치프는 오늘 크게 할 거기 때문에 A4 용지 사이즈의 아크릴판을 준비했어요. 아크릴판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으니까 비닐을 떼주세요. 뒷면에도 떼주세요. 정말 깨끗하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흰색 그림을 바닥에 대고 위에 아크릴판을 올려서 위치를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포스카 마카펜으로 선을 따줄게요. 치프는 인터넷으로 구매했어요. 얼굴 선부터 따볼게요. 조심조심 따주세요. 이렇게 그림이 없는 부분은 그냥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선을 다 땄어요. 이제 한번 빼볼게요. 오, 예쁘네요. 아크릴판이 커서 그런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이 따졌어요. 이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을 하기 전에 색상을 한번 볼게요. 검정색과 흰색, 회색, 진한 회색이 있죠? 제일 먼저 흰색 부분부터 칠할게요. 아크릴판 뒤에 다시 종이를 깔았어요. 회색 부분은 피해주세요. 검정색을 칠할게요.
목의 그림자도 검정색으로 칠할게요. 이렇게 검정색을 다 칠했어요. 1시간 동안 말려줄게요. 그리고 연회색을 만들었어요. 얼굴의 그림자를 연회색으로 칠해줍니다. 옷도 똑같은 연한 회색으로 칠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연회색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옷의 그림자는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사용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얼굴에 흰색만 칠하면 끝이에요. 그럼 흰색을 칠해볼게요. 그리고 흰색이 너무 연해서 치푸는 흰색이 마른 뒤에 한 번 더 칠해줬어요. 흑백 리바이가 완성됐어요. 너무너무 예쁘죠? 흑백이라 그런지 컬러보다는 조금 더 쉬웠어요. 흑백은 물감도 많이 안 들고 정말 쉬워서 여러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